아시아의 대표 미술 전람회인 광주 비엔날레가 어제 D-100일 행사를 가졌습니다. 지역 미술계와의 협업을 대폭 늘리고 5.18 추모 작품도 다수 선보입니다. 이준호 기자입니다. 지난 1995년 지역에도 예술이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며 아시아 최초의 순수 미술 축제로 시작된 광주 비엔날레. 그동안 광주시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도 해외 유명 예술인들을 초청하는 데 치중하는 등 지역 예술인 육성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. 만 22살,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된 이번 비엔날레는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 작가들의 참여를 기존 2명에서 1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. 광주 전남 지역 작가들의 이제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리뷰를 진행해서 유망한 한국 큐레이터들이 이 작가들을 멘토링해서 이번에 광주 비엔날레에 출품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. 광주의 아픔이 담긴 5.18 추모 작품이 도심 곳곳에서 전시되는 것도 특징입니다. 80년 5월 당시 시민군이 치료를 받았던 옛 국군 광주 통합병원 등을 활용한 작품 10여 점이 선보입니다. 광주의 역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시아 최초이자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광주 비엔날레. 지역 미술계와 협업과 5.18 추모 전시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